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왕이 귀환이라고 할까요? 네. 킹톤. 오랜만에 킹톤 제품의 신제품을 만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느낌이 좀 영해졌다라고 할까요? 네. 기존에 만나봤던 킹톤이 굉장히 이제 빈티지하고 이렇게 약간 뭔가 향수를 자극하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었다면 라이즈는 약간 좀 세련된. 그렇습니다. 느낌이. 킹톤이 뭔가 항상 톤이 좀 어두운 느낌이 좀 있었죠. 그 아무래도 그 예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뭐 콘솔이라던가 아니면은 앰프의 빈티지 앰프들에 보이는 컬러들을 많이 채용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레드인데 네. 그냥 레드가 아니죠. 지금 어느 정도 무광 느낌이 네, 거기에다 저 글로시한 이 느낌을 좀 넣어서 왠지 좀 차에 차량에 맞습니다. 선택될 법한 그런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이 바로 이 킹톤의 라이즈인데요. 이 라이즈는 클래시컬한 게르마늄 트래블 부스터를 기반으로 네. 제작된 페달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튜브 앰프를 오버드라이브하거나 오버드라이브 페달과 연결하여 사용하면 부드러우면서 크리미한 톤의 풍성한 부스트 효과를 느낄 수가 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듀얼리스트랑 같이 이렇게 물렸을 때 약간 고음역대랑 중음역대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느낌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 바텀이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만 딱 이렇게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가진 부스트였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긴밀하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컨트롤은 매우 밝고 유리처럼 깨끗한 사운드부터 깊은 퍼즈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톤을 메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막 퍼즈 페달처럼 퍼지한 사운드가 나는 이펙터는 아니고요. 네네. 이 퍼즈와 물렸을 때라든지 오버드라이브와 물렸을 때 좀 더 부드럽게 그 지글지글한 느낌을 올려주긴 하는데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향의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톤 컨트롤을 사용하여 연주자에게 사운드를 더욱 맞춤화하고 퍼즈 톤을 부드럽게 하거나 클린 톤을 더욱 밝게 할 수 있는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페달이고요. 무한에 가까운 톤 메이킹 가능성을 갖춘 페달로서 오버드라이브, 퍼즈, 클린 부스트, 크레이지한 튜브 같은 몬스터 톤 머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풀, 펫,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토글 스위치를 사용해 보이스를 조절할 수 있으며 어떠한 진공관 앰프라도 손쉽게 큰 볼륨으로 오버드라이브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 전체 볼륨을 조절하고요. 클린, 퍼즈 톤부터 유리같이 깨끗한 클린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토글, 풀, 펫,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세 가지 모드의 보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저희한테도 의미 있는 페달이니까 레스폴, 네. 스트랫 둘 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세팅이 어디가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 다 12시로 한번 해놔볼까요? 네. 12시에다가 지금 풀펫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풀펫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뭐냐면 좀 더 빈티지해지는 느낌도 좀 있고요. 이 펀치감이 살아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스터네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동일한 세팅으로 빈티지 모드. 네. 되게 마일드해졌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스팅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해 드릴 거냐면 이 상태에서 다시 꺼서 한 번만 들어볼게요. 네. 저 이 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그냥 다른 앰프가 됐죠?
그렇습니다. 동일한 세팅에서 오버드라이브 모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진공관 앰프를 일정 볼륨 이상으로 높이게 됐을 때 이 연주자의 뉘앙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친구는 적당한 볼륨 내에서도 연주자, 그러니까 은총 씨의 피킹 뉘앙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주자가 연주하는 뉘앙스를 놓치지 않고 청자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풀펫으로 가고요. 저희가 이 상태에서 이 클린 노브를 이쪽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오우. 그렇죠. 이쪽으로 돌리니까 이 킹톤의 그 고유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느낌이 좀 들고요. 반대쪽으로. 굉장히 그렇죠. 정리가 된. 찰찰찰. 네. 이 상태에서 볼륨을 높여볼게요. 약간 글래시해지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쫀득쫀득해지는 느낌이 맞아요. 생성이 되고 있고요. 다른 풀이나 부스트 계열의 잘 만드는 이펙터 회사들과 이 사운드로 비교를 했을 때 성능적인 차이가 아니라 성향적인 차이가 확실히 나는 그런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12시로 돌린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높여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이 노브를 이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타를 한번 바꿔서 자, 레스폴 클린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다 12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펫.
그렇습니다. 요 상태에서 다시 모드를 빈티지 모드로 그래서 저는 이 풀펫에 가득 찬 듯한 이런 사운드도 좋지만 빈티지 모드로 갔을 때 이 뭔가 이 뭐랄까 이 소리 반 공기 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이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뭔가 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페달은 아니지만 스트랫을 좀 더 스트랫답게 레스폴을 좀 더 레스폴답게 팬더 앰프를 좀 더 팬더 앰프답게 마샬 앰프를 좀 더 마샬 앰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트렐 부스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다른 페달과의 궁합을 한번 볼 텐데요. 듀얼리스트를 단독적으로 좋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톤을 좀 만져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요? 매력 있는 페달입니다. 역시 킹톤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다른 페달과의 궁합. 또 이 뭐랄까? 보통은 이 부스터 그러면은 존재감이 없을수록 높게 평가받기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꽤 강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기존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이렇게 바꿔 버린다든지 색채가 강한 스타일은 아닌데 맞아요. 뭐랄까 약간의 양념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한다면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미세하게 채워주는 그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다면 레벨링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껐을 때 네, 레벨링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꺼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느낌이랑 여기서도 모드도 한번 바꿔보면 후끈해지게 이렇게 달아온다기보다는 그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렇게 했을 때 요 빈틈들 맞아요. 맞아요. 여기를 꽉꽉 이렇게 채워줘서
이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리뷰가 나갔을 때 다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거는 현장에서 앰프에 이제 딱 받은 아 이거구나 이거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추상적이긴 한데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뒤에서 이렇게 미는 사람이 있는데 미는 사람이 늘어나서 미는 힘이 늘어났다라는 느낌보다는 같은 사람들이 미는데 굉장히 균형 있게 야 너는 밑에 밀어 나는 위에 밀게 힘을 균형 있게 밀어보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특이한 느낌 특이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 씨가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빈 부분을 정말 효과적으로 착착착착착 채워주기 때문에 네네. 부스트를 빡 했을 때 뭔가 치고 나가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균형감 있게 그리고 크리미하게 사운드를 매력적으로 바꿔주는 느낌의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멋있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 요즘 되게 좀 귀 아픈 사운드, 뭐 미들이 너무 세서 땡한 사운드에 좀 지치신 분들, 그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음악이 뭐 변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초적으로 돌아보면 저희가 늘 사랑했던 페달들은 보면 다 따뜻하고 맞습니다. 크리미하고 뭐 마일드하다 크리미하다 뭐 다들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그런 페달들에서 오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너무 쨍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킹톤의 페달을 좋아하는 맞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사운드를 내는데 헤드룸 확보되는 거. 왜냐하면 미들레인지가 강한 페달들은 헤드룸은 별로 없어요. 근데 소리가 되게 직관적이고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이 나니까 순간적으로는 좋다 느껴요. 근데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질리죠. 약간 좀 질리죠. 근데 이런 페달들은 오히려 심심하다. 한 이제 기타리스트 형님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는 것 같아라고 말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 킹톤 페달을 가지고. 근데 저는 그 말 듣자마자 딱 알아들었죠. 아 역시. 그럼 이거 장점 맞다. 이 형이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이거 장점 맞다. 그 형이 심심하다는 게 하셨다고 말하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자연스러운 거 맞구나라는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역시나 다를까? 뭐 다른 친구들 했을 때 뭐 심심하다는 분도 있고 뭐 하지만 이거의 장점을 확 아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헤드룸이 넓네. 얘는 되게 그 컴프 걸린 맞습니다. 듯한 미들이 없네라고 맞습니다, 다 표현을 맞습니다.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킹톤이 계속 가지고 가려는 이 회사의 그 약간 뚝심이라 할까요? 그 이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라이즈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부실 공사를 메꾸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저기 뭐 오래된 아파트 가면은 뭐 요즘 아파트들은 잘 그런 거 없지만 오래된 아파트 가면 이렇게 좀 금가 있는데 그거 보면 이상하게 정말 티가 날 정도로 뭐 이렇게 뭐 칠해져 있는 데 있어요. 그거 뭐 이렇게 이제 뭐 공사한다고 보수 작업이라고 하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저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일 앞단에 두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제일 뒷단 저는 정말 제일 뒷단 무슨 말이냐면 공간계에도 뒤에 그러면 이 약간 빈티지하면서 이게 딜레이나 리버브도 여기 살짝 부스팅을 받으면서 뭔가 그 테이프 사운드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여러모로 좀 재미있는 페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왕의 파트너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완벽한 조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킹톤의 페달뿐만 아니라 다른 페달들과 만났을 때도 자신이 왕이지만 그 다른 페달을 훨씬 돋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진 페달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부스터랑은 분명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자신의 메인 드라이브를 가지고 와서 이 친구 한번 물려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예, 오랜만에 9점대, 둘 다 9점대 페달이 또 나왔습니다. 요즘 9점대 잘 안 나왔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점수제를 좀 리셋을 하다 보니까 점수가 약간 이제 내려간 게 사실입니다. 이 9점대를 받았고, 굉장히 멋있는 페달이다. 매력 있는 페달이다. 그리고 감히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매력을 잘 보여드리기가 힘들었던 페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운드가 나중에 저희도 영상을 편집하면서 영상이 올라오면 후에다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은 부디
이 스튜디오 안의 사운드가 조금 고스란히 이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요 페달이었습니다. 페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약간 욕심이 아니고 약간 좀 도전 의식?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그 킹톤 페달과 이제 모아서 모아서 이 부스트가 어떠한 역할을 또 정확하게 해주는지 뭐 퍼즈라던가 뭐 여러 가지 좀몇 가지 그 대표군들만 좀 해가지고 저희가 또 한번 요 기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났던 킹톤 역시 왕은 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